일단 되게 어려서부터 진짜 꿈꾸던 그런 리그에 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흥민이 형 이후로 한국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가서 또 한국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제가 가진 능력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네. 처음 가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 적응을 하고 제 모습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네 많이 노력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뭐 특별한 조언은 없었고 일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일단 했는데 네, 가서 일단 필요한 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고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 그런 경기에 대한 생각을 일단 전혀 할 겨를이 없었고요. 저희가 대표팀 소집이 첫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고 일단 소속팀 생각을 아쉽게도 할 수 없었어가지고 저도 이제부터 되게 소속팀이 또 다시 집중하면서 네 좋은 네 네,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경기가 일단 정말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전반전까지 스코어가 안 나와서 되게 좀 조급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선수들이 되게 어린 선수들이 좀 많았었는데 뒤에서부터 되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서로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경기 뛰면서도 정말 계속 얘기하고 저희가 정말 전반전 끝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하면 골 나올 거라고 저희를 일단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사실 어제 전반전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더는 못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정말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뭔가를 팀에 꼭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조금 더 힘이 났고 정말 친구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일단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팀을 통해서 좀 많은 자신감을 다시 얻었고 정말 오랜만에 좀 풀타임 경기였었는데 거기서 저도 일단 컨디션을 많이 확인을 했고 일단 소속팀은 또 다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거고 되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그동안 유럽에서 적응했던 것만큼 잘 또 적응력 보여주면서 일단 좀 재밌게 좀 더 즐기면서 많이 다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기 뛰면서도 계속 힘들었고 일단은 그냥 이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가 네, 그 경기에서 좀 결과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말 다 절박했고 저희가 결과와 경기라고 모두 보여드리려고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좋은 결과 있어서 모두가 다 만족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시차도 사실 잠을 되게 잘 못 잤어요. 되게 약을 저희 또래 친구들이 다 같이 일단은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끼리 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수면제도 먹어보고 저희끼리 그렇게 좀 컨디션을 되게 유지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전반전에 제가 1대1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감독님도 그걸 주문했고 저희 팀이 그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거를 시도하다 보니까 전반전에 사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저도 힘들었고 근데 그게 상대팀도 저뿐만 아니라 상대팀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후반전에 저희가 더 좋은 경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경험했던 그런 선수들이 되게 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주고 있고 다시 그렇게 힘든 네, 경기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수들이 저는 멘탈적으로는 정말 다 준비가 돼 있고 스스로 다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술적이나 선수들 개개인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서로에게 더 동기부여를 얻고 더 팀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선수들하고 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런 선수들과 경기 뛸 때 즐길 거고 항상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그렇게 그런 큰 선수들을 제끼려고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일단 상황에 맞게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네.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좀 좋은 네,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